안녕하세요, 광평대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커예요. 자, 이번에 저희 팀 라이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죠. 네. 아, 이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좋아요맨이 약간 걱정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문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건데 형들끼리 얘기가 나온 건데 혼자서 막 과대망상증인가 막 그런데 막 그러니까 혼자 막 걱정하고 네. 지금 뭐 난리가 혼자 네. 혼자 다 바꿔서 다 막 때려치고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 났죠. 아 근데 중요한 건 혼자만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그렇죠 한번 만들어야 돼. 아 이번 지금 이 기회를 저희 같은 할인나들이 유튜버들이 이거를 지금 놓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리코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좋아요맨을 속이자.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의 주제는 좋아요맨의 몰카입니다. 이게 일단 제 분위기는 약간 심각하게 계속 만들 거예요. 만들다가 이제 뭐 라이노를 해체를 하니 어쩌니 막 얘기를 해서 그 좋아요맨을 속인 다음에 나중에 진짜 심각한 분위기에서 좋아요맨을 놀리니까 기분이 좋냐 우린 이런 거에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좋아요맨의 몰카를 밝힐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라이노에서 지금 회장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생들을 전부 다 집합시킬 거예요. 공장에서 정비하는 날 며칠 있다가 지금 공장에서 정비 경기가 있는데 정비 경기하는 날 동생들을 조금 더 부추겨가지고 분위기를 좀 험하게 만든 상황에서 제가 동생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전부 다 제가 또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전부 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나이가 뭐 30대에서 40대 이렇게 가정들이 있는 가장들이 제일 큰 형 말 한마디에 지금 다 엎드려 뻗쳐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상황에서 좋아요맨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할까?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맨이 마음이 되게 어려요. 그래요. 생긴 네. 거로 봐서는 막 우락부락하게 마동석처럼 생겼는데 좋아요맨이 제 생각에는 울 것 같아요. 에휴 뭐 그런 거 물어 그냥 장난쳤다고 그러면서 화나게 화를 낼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아요맨이 우는지 아니면 승질을 내면서 난리를 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자 그럼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 몰카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네. 오케이. 단으로 지져버리게 된 두 마리 다 데리고 와봐. 다른 거 지나지도 까다하고 마음 가서 밥 먹게. 아 밥 먹고 힘내서 빨리 일해야 될 거 아니오. 감평대군 TV 좋아요. 라운드 1! 저기 뭐 집을 붙이자고 레디고! 아니 뭐 했으면은 저기 얼른 다 마무리하고 조치를 해야지. 어? 너 아까 전 공기도 놔둔 거 있어? 뭐 하는 거? 안 다쳐? 야 니네 적당히 안 해 진짜?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이것들이 장영!
너 짱 뭐야 지금 짱 데리고 와야 돼. 짱 형 이리 와봐. 가서 좀 얘기 좀 해봐요. 아, 네? 너 아까 그 패기는 다 어디 갔냐? 바로 와. 너 아까 그 패기는 어디 갔어? 말을 안 해. 뭔 일 있어? 어? 아, 몰라. 형기 형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둘이 사이가 지금 안 좋아. 근데 그 내용은 형 형이 알아? 이번에 형도 와. 형도 앞으로 와보라. 이리 와봐. 어? 라운드 2! 아니 저 레디 고! 아시려 쓰마. 어? 아니 아니 그럼 한번 하든지 안 되고. 야 짱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좀 일로 와봐. 왜? 일로 와! 이거 뭐라고 오는 겨? 아 어? 봐봐. 어? 아 왜들 난리 왜들 난리 지랄들하는 거. 아니 씨발 결론을 내야 되겠어. 앉아봐. 앉아봐 빨리 다들. 어 나 아 앉아봐. 와, 야,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짱형. 그래, 빨리 와, 앉아봐, 줘.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씨바, 죽이게, 오늘, 그냥. 어? 밴드 포기해, 씨바. 뭐, 포기해! 빨리 와, 앉아. 진짜 안 볼라나 본데. 짱형, 니가 진짜 이제 포기할 테니까, 빨리, 데리고 와. 짱형, 가서. 야! 데리고 와. 니네, 왜 그러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자꾸? 이유가 뭐여? 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그럼 창자와 친구하게 네가 얘기해.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죠. 짱형 어? 네가 길 보내든지 친구하든지 하게 네가 결론 짓고 와 가서. 아, 거기 상희야 상희야 우리 좀 와봐. 야, 형이 들어 와봐. 야, 니네 들어 와봐. 호철아. 야, 저 양모들 와봐. 다 마인들 다 와봐 일로. 다 모여봐. 아니 상희한테는 미안한 얘긴 미안한데 진짜 이거 라인으로 들어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맨날 안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 오늘은 지금 라운드 3 결단을 내자. 레디 고. 야, 니네 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겨? 왜 맨날 싸우는 겨? 둘째는 없어져야 된다고 안 하네. 어? 너 대구 너가 동생이잖아. 어? 그 형한테 좀 적당히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형한테. 그래도 한 살만한 형인데 좀 적당히 하고 해야지. 싸가지가 없는 거 같잖아. 형이 형 본보기를 보여야지. 야, 네가 맨날 이렇게 하면 현구 같은 애들이 너한테 맨날 똑같이 하면 어떡할 거야? 너 맨날 당해줄게 형한테. 할만 하면 나는. 야, 현지 애들 뭐 받아주겠어. 야, 내가 못했냐? 멘트가 심해. 그냥 도색해주고. 해서 신문에서 채채해가지고 하는. 아니, 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뭐 라이노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형 동생 라이노에서 우프 타는 거에 대해서 형 동생 사이로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 우프 타라고 맨날 모이고 차 정비하려고 모이는데 니들 둘이 맨날 이러면 형이야. 내가 형이니까 동생들끼리 장난친다 생각하는데 너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지금 형 니네들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동원이도 나한테 전화하고 창섭이도 전화하고. 나는 그만 둬야겠어.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형규는 지금 며칠 전부터 맨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야 큰형이 돼가지고 지금 동생들 볼 면목이 없잖아 형이 지금 니들이 맨날 이러니까 야, 니네 둘이 뭐 화 안 풀었게 진짜로? 맨날 싸우니까 일하는 사람만 죽어난다니까. 야 공장에 그래서... 야 대구 너는 공장에 오라고 해놓고서나 맨날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불편해서 공장 온 거였어? 그래서 제가 공장 안 나가려고. 공장을 안 나오겠다는 얘기는 라이너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아 그게 그건 거지. 야 그럼 쟤네들이 와? 얘도 지금 못 오잖아. 너 형도 왔어? 몇 시간 하니? 지금 왔다가 그냥 바로 가는 것 같고 막 눈치만 보고 와서 나한테 막 어? 얘기하고 채용이 형한테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들한테는 다이렉트로 얘기 못 하지 막 밑에 애들은 나한테 자꾸 와서 얘기하잖아 어떻게 되냐고. 어? 어떻게 할게요? 다 때려 그러면 라인을 때려치던가 하지 마. 니들 자꾸 이러면 형도 할 말이 안 돼. 중간에 있는 애들이 잘 따라와주고 둘이 열시 해가지고 밑에 애들 다 끌고 와야지. 라이노가 돌아가든 말든 하는데 이따 돌아가면은 뭐 돌아가고서 애들 따라오겠어? 니네 없으면 쟤네들끼리도 그럴 거 아니야. 형규가 막 동원 애들 막 괴롭히고 막 어? 호철이가 형이지? 형규보다
형이죠. 그 형규가 자꾸 대들면 뭐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형규가 아 재영 형, 재영 형한테 막 자꾸 대드는데 나는 흔치러부터 대들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할게요? 형규야 이리 와봐. 어? 형규 이리 와봐. 네. 이리 와봐. 너는 새끼야 지금 어. 형들만 이러고 있는데 막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새끼야. 이씨. 이리 와봐 형규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야. 내가 지금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그러지 니네 이거 지금 형 운동하는 체육관 소름이어서 니네 지금 다 빠따맞아야 돼. 니가 딱 결정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 나갈 테니까. 왜 나가냐니까. 어? 니가 결정하면 그냥 아니 아 왜 나가냐니까 둘이. 나 못 이대로는 못해. 아 뭘 내한테 결정해. 나 할 수가 없어. 야 그걸 니한테 왜 자꾸 물어만 마. 아니 둘이 왜 아니 싸우는 이유를 결정해. 해. 형이 안 오면 되잖아. 딱 결정해. 그래 내가 안 오면 되지. 형이 안 오면 내가 딱 웃어주면 되겠지. 어? 아, 이 새끼들 하는 꼬락꼬니 하고 어? 진짜 마음에 겁나 안 드네. 아니, 언제 하면 되겠지? 태형이 형이 알아서 하는 거야. 어? 내가 안 하면 되잖아. 하지 마. 내가 안 할게. 그냥. 어? 아, 진짜 놈의 새끼들. 야, 엎드려. 엎드려 뻗쳐 빨리. 시장 놈의 새끼들 다 죽게 말해야지 진짜 이 시끄러운 것들이 진짜 하루 틀도 안 되고. 어? 엎드리라고. 야, 짱, 너 빨리 엎드려. 뭐 하는 거 지금 장난하는 거? 너 안 엎드려? 아 하지 마 고이. 아 근데 너는 안 엎드리냐고 지금 다 엎드렸는데. 현규를 놀리니까 그렇게 재밌냐? 야 지금까지 장영준 블랙카메라였습니다. 야 이제 야, 내가 그래 형 죽인다고 했잖아. 아니 이게 남자끼가 아, 형기가 울 줄은 몰랐네. 아, 마음 진짜 약하네, 조현맨이. 아. 아니 자리를 피했어. 아니 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와. 아 신나야. 지금 우리가 감평 대군 TV 좋아요.